2020년 10월 13일 시청자 참여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네.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출입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늘 온 곳은 마네킹 배교 마네킹 손 그리고 그 마네킹 발 같은 게 갑자기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왔던 레전드 장소입니다 이제 일반인의 시점에서 오늘은 어떨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뭐가 보일지 장난을 칠지 이런 걸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호 같은 거 안 보이게 조심하고 네 네, 화이팅 할게요, 여러분. 들어가서는 목소리 크게 떠들면 안 돼. 네. 아, 이제 조용히 얘기해. 와, 이게 그때 그 손이구나. 와, 씨. 이게 너무. 인사는 해야 저런 거. 계세요. 계세요. 오우씨 누가 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? 오우씨
그거 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? 무슨 소리 안 들려요, 여러분? 오, 죄송합니다. 제가 그랬어요, 제가. 죄송합니다. 소리 나는데. 계세요. 이거 아니 아니겠지. 아씨 계신 게라우. 오, 오! 그럼 저건 소리 나, 저기서. 오, 오! 뭐 소리 안 났어. 오, 씨, 뭐야. 오! 오! 와, 씨. 와. 아, 안 돼. 아, 입꼬리만 밖에 있어요, 여러분. 움직이지 마. 깜짝이야, 입꼬리 형이 더 무섭네. 와, 미치겠네. 와, 이거 뭐야? 와, 마네킹. 와, 미치겠네. 아, 이제 다리 봐보겠습니다. 와. 깜짝이야, 씨. 비둘기 새끼, 어딨어? 비둘기 나와. 이런, 씨. 너 안 돼. 어딨어, 비둘기. 비둘기 나와, 새끼야. 나와. 나오라 했어, 둘기. 나오라 했어, 둘기. 새끼가 지금 형님이 방송하시는데 어디에 끼어들어, 씨. 아, 씨. 아, 마네킹보다 비둘기가 더 레전드다, 씨.
아니고 기분 탓 아니죠 여러분 기분 탓이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네 형님 네 귀신이요? 제가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처리하고 왔어? 네 알았어? 네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집에 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야 집에 가 형, 택시비는 주시나요? 어? 택시비는 주시나요? 택시비? 네 돈 몇 개라냐? 돌아가 너 아 안 되는데 엄마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2층은 제가 갈게요 일단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무슨 복도? 뭐야 이거? 야, 2층인 것 같은데, 내까지? 잠깐만. 여러분들 2층에 현상 아시죠? 여기에 무슨 밀걸레 같은 게 움직였거든? 뭔 소리야? 깜짝이야. 뭐야 너 네 휘파람 불었지 방금 아니에요 누구 왔냐? 개정자 아니야? 치킨이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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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잖아 치킨 시켰냐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람들 귀에 많이 눌렸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제 이거 보이시죠? 이 꼬리가 아는 사이에 많이들 왔다 갔어 나는 좀 이걸 보고 느꼈어 뭔가 싸하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란 생각을 못했네 여기 위치는 아무도 모르는데 와 여긴 처음이다 와. 뭐야, 왜 내가 여기 있어? 뭐야, 왜 내가 여기 있어, 지금? 뭐야? 야, 정신 차려. 너 지금 자꾸 홀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, 잠깐만. 나가봐. 나가보자, 잠깐만. 네. 너 저 앞으로 서. 거기 서. 그만. 너무 멀리 가지 말고. 네. 서. 그래도 여기 뭐가 있긴 있었어. 자, 여러분들 추천 가게 즐겨 까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청자 참여입니다. 네. 너 저 앞으로 서. 거기 서. 그만. 너무 멀리 가지 말고. 네. 서. 그래도 여기 뭐가 있긴 있었어. 자, 여러분들 추천 가게 즐겨 까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청자 참여입니다. 조금만 더 뒤로 가봐. 네. 오케이. 됐어.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처방은 좀 할게요. 예. 뭐가 있었던 건 있었던 있어 지금 이때는 혹시 나쁜 거 모르게 공유게 좋아 공유게 됐어 야 그 쌍이님한테 이만큼 안 보냈다 나한테 특별히 많이 준 거야
의식이야. 알겠습니다. 한번 더 사오겠습니다. 사오겠습니다. 오, 오케이. 아유. 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 시참은 따지고 보면 2탄입니다. 이 1탄째 또마 공인님하고 할 때 현상들이 나왔죠. 물론 맞습니다.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제 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현재 누가 왔다 간 건 확실해요. 이용 그 사람이 많이 왔다 가선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있긴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진 않아. 장난을 친다거나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어. 뭐 말소리를 낸다거나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